익산시가 용담댐 물을 쓰는 광역상수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로 바뀌면 익산 시민들의 수돗물 요금 부담은 얼마나 늘까요? 이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박형호 씨. 평소 수돗물을 많이 쓰는 터라 또다시 광역상수도로 바뀔 수 있다는 소식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만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쓸 때 지금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비싸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정보만 알고 있고. 익산시가 현 급수 체계를 광역상수도로 바꾸면 시민 부담은 얼마나 늘까? 수자원 공사가 내놓은 광역상수도 요금 추정안입니다. 한 달에 10톤 이하의 수돗물을 쓰는 가정은 그간 내왔던 톤당 수도요금 500원에 물이용 부담금 등을 합해 284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수도요금은 5년에 한 번씩 0.4에서 0.8%가량 올라갈 예정입니다. 15톤을 월에 이제 가정용을 사용을 하면 동에서는 한 3,500원 정도, 그리고 면적에는 뭐 한 1,500원 정도, 이 정도 인상 요인이 있겠습니다.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떨까요? 익산시는 읍면동 지역 동일하게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최대 500원에서 최대 870원까지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수도 요금은 동결된 상태지만 추가 인상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존 상수도 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용 수로 대신 전용 수도관을 매립하거나 낡은 정수장을 다시 지을 경우 59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급수체계 변경이나 유지에 따른 시민 부담이나 시 재정 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광역상수도라고 하는 일방적 그 논의는 굉장히 위험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시민 공론을 통해서 앞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익산시의 광역상수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